안녕하세요. 데이트장만TV 노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이곳은요. 이제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예요. 전세대 아파트 세대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집 같은 경우에는요. 무입주로 전액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에요. 이곳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중고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이 도보 5분 안에 있어서 장보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대형마트, 소형마트들도 근처에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자차로는 한 5분 정도만 나가면 중동과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인프라를 늘리실 수 있고요. 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한 두 정거장이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신아라이시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교통편을 좋게 작용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입장만TV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이제 현관 전실이에요. 바닥과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앙코 스타일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었고요. 바로 앞에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신발장은 총 3칸으로 키 큰 신발장, 큰 사이즈로 3개 시공되어 있어요. 바닥 띄움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삼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던한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중문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중문 열고 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이제 대면형 거실과 주방이에요.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거실, 벽과 벽 사이 5m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크고 개방감 있게 잘 나왔어요. 왼쪽에는 이제 거실창이 한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소파월이 약간 조금 길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소파를 놓고서 사용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4인용 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넓은 길이감을 자랑하고요. 고급스러운 포세일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11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서부터 냉장고 한 대 큰 사이즈로 한 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 환풍창도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싱크볼 사이즈 넉넉하고요. 오른쪽에는 안전한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깔끔한 화이트 톤 색감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짐이 많으신 분, 우리 주부님들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고요. 자,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12자 정도의 사이즈로 넓고 크게 시공 잘 돼 있고요.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로 벽체 마감이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 창문 개방감 있게 잘 나왔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에는 이제 삼정동 시내가 다 보이게끔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요. 바닥은 광폭 장마루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이 솔직히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건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컬러로 나눠서 시공된 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널찍하게 잘 나온 베란다 방이고요. 베란다 방도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드레스룸이나 뭐 작업 공간도 좋지만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녀 방을 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베란다고요. 정면에 이제 수전 있는 거 보이시고요. 이쪽에 베란다가 약간 조금 동굴같이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양창 구조로 베란다에도 창문을 내놨습니다. 이쪽은 이제 실외기가 들어가 있는 실외기실이고요. 간단한 짐이나 약간 지저분한 짐도 이쪽에 놓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 마찬가지로 광폭 장마루 되어 있고요. 깔끔한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방 창문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옆에 양창 구조도 되어 있어서 채광 통풍 걱정 전혀 없습니다. 방도 크게 넓게 잘 나와서요. 이쪽 자녀방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방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메인 욕실이에요.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 안에서부터 금색태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고요. 코너선반 친구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세면대, 변기 되어 있고요. 진달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세안용품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납장은 두 칸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실입지급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고민이신 분, 오늘 영상 보시면 편하게 한번 연락 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입지급과 신용점수가 안 좋더라도 전액 대출이 가능한 무입지 현장이에요. 위에 상담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걸로 내 입장원 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